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71년 8월 23일. 인천. 25살 광순 씨는 10개월 된 우리 아이와 함께 버스를 탔어. 이 잘 가던 버스가 갑자기 끼익! 그리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어떤 남성들이 막 우르르르 들러와. 군인 하나가 운전사 머리에 총을 겼어. 청와대로 가. 다른 길로 세면 재미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간첩? 설마 무장공비가 들어왔나? 승객들은 완전 멘붕이지.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버스가 출발을 했어. 남자들이 흩어져서 승객 한 명 한 명 옆에 앉아. 마치 감시하듯이. 그리고 애기 엄마 앞에도 한 놈이 오더니 바로 옆에 총을 딱 세워. 우리 딸이 낯을 안 가렸어요. 그래갖고 근데 웃고 그러니까 뭐 얼러두고 뭐 그러면서 애기가 귀엽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 하면서 보니까 한쪽 발을 이만큼 걷었는데 보니까 피가 흐르고 있어서 어머 어떡하지 그래갖고 이제 기저귀 가방에서 기저귀 하나 빼가지고 이거로다가 피 묶으라니까 고맙다 그러고 묶으더라고요. 그렇게 별일 없이 버스는 청와대로 향했어. 근데 한창 달리는데 어디서 사이카가 이 달리는 버스 옆으로 탁 달라붙더니 차를 세우라고 막 소리치는 거야. 차 세워! 그랬더니 이 버스 안에서 야! 저놈 싸버려! 그렇게 남자 하나가 총을 딱 겨누더니 명중이야. 달리는 버스에서 달리는 사이카를 한 방에. 오, 엄청난 엄청난 실력이네요, 그럼. 그렇지, 그렇지. 버스는 어느덧 대방동 삼거리까지. 바리케이트가 쫙 쳐져 있어. 사방에는 경찰이 매복하고 있고 총을 다들 겨누고 있어. 버스 안에 남자들도 흥분하기 시작해. 이제 한 방 버릴 수밖에 없다. 버스 안에서는 여기저기 신음소리가 들려. 뭐 총 맞은 사람들, 다친 사람들. 그때 애기 옆에 있던 남자가 그러는 거야. 이거 터지기 전에 얼른 아기 안고 의자 밑으로 숨으세요. 보니까 손에 수류탄. 전원 안전핀 뽑아! 자폭한 거야. 그 버스 안에서. 다행히 다친 데는 많지가 않았어. 폭발할 때 옆에 있던 남자가 수류탄을 몸으로 덮친 덕분에 옆에 있던 남자가 이 애기 엄마한테 이 쪽지를 줬었거든. 그 수류탄 터지기 전에 그걸 준 거야? 그렇지. 이 애기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했대. 제 이름은 박기수입니다. 19살에 집을 나왔어요. 집에선 제 소식도 몰라요. 이 주소로 편지 좀 보내주세요. 자, 이게 이 박기수 씨 사진이야. 오, 이분이세요? 중학교 때 졸업 사진. 전혀 총을 들고 있게 생기지 않아. 그렇지. 3년 전 옥천에서 사라진 게 이 박기수 뿐만이 아니었어. 무려 7명이 한날 1시에 똑같이 사라진 거야. 옥천에서. 이 7명이 어떤 분들이었냐? 이발 배우던 친구도 있고 그리고 양복점에서 뭐 보조로 일하던 친구도 있고 뭐 아이스케이트 장수도 있고 또 가수 지망생도 있었고 옥천의 씨름왕도 있었고 뭐 헝그리 복서도 있었고 배우지 못했고 넉넉하지 못한 집 자식들이야. 그지? 처지가 비슷하다 보니까 몰려다닌 거지. 근데 하루는 아는 사람이 이 옥천 7인방을 불렀어. 야, 니들 일자리 구하지? 그러면 너희들 박 부장을 한번 만나봐. 박 부장? 그러니까 이 박 부장이라는 사람이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뭐 월급이며 대우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야. 저 가난한 친구들이잖아. 고민하다가 박 부장 만나러 대전으로 바로 간 거야. 어? 내가 박 부장입니다. 박 부장이 얘기하지. 국가를 위해서 일해볼 마음이 있나?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다. 특수훈련 받고 임무 완수하면 원하는 곳에 취직시켜주제. 힘들고 아주 중요한 일인 만큼 특별대우는 반드시 약속한다. 이 특별대우가 뭐냐? 월급을 600불을 주겠대. 그 당시 600불? 그 당시 환율로 따지면 16만 원이야. 당시 공무원 월급이 얼마였어? 만 원이 조금 넘던 시절. 공무원 1년치 연봉을 네. 한 달에 월급으로 주겠다는 거야, 매달.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걸까? 7인방도 물어봤어. 대체 무슨 일입니까? 국가 기밀. 그냥 말해줄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뭘 하라는 거야? 갔을 것 같아, 안 갔을 것 같아? 사실 나는 갔을 것 같아. 나 같아도 갔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우리 집안 일으키고 싶을 것 같아.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그 길로 박 부장을 따라 나섰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7명은 상상도 못했어. 대전역을 출발해서 서울, 서울에서 다시 인천. 다 왔다고 해서 보니까 밖은 이미 깜깜해. 비린내가 막 코를 찔러. 바닷가야. 자, 드디어 옥천 7인방이 무인도에 도착했어. 귀관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명예로운 대한민국 군인이다. 오소리 작전에 오소리 작전에 오소리 작전에 동참한 걸 환영한다. 그러니까 이 작전은 한마디로 오소리처럼 적을 급습하는 거지. 오. 무인도에 온 훈련병은 31명이야. 자, 31명 그럼 뭐가 혹시 떠오르는 게 있어?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따를 거라고. 그 청와대를 습격한 북한 특수부대가 31명이야. 김일성 외래 집단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해드립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내하고 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응징. 보복을 명령해. 김일성에 거쳐 이 주석궁을 습격하자가 된 거야. 똑같이 만들고 김일성 목다워. 인원도 김신조 부대와 똑같이 31명으로 맞춰. 그리고 부대 만들고 훈련하는 건 1급 비밀. 이 중앙정보부와 공군 최고위층만이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외딴 무인도에 기지를 만들고 부대원들을 모두 위장시킨 거야. 자, 이제는 이 무인도 이름 뭔지 알겠지?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실미도. 실미도. 실미도! 아, 이걸. 우리 부대의 목표는 평양에 침투하여 김일성의 목을 따오는 것이다. 네가 실미도에 대해서 아는 얘기들. 네. 아주, 아주 빙산의 일각. 그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영화 얘기하지 마세요. 그만할까? 오소리 작전 목표가 뭐다? 김일성 주석궁 습격이야. 그치, 똑같지. 그게 쉽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군에서 제일 에이스들을 뽑아가지고 만드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군인은 안 된대. 왜냐하면 군인 신분이 들통나면 이 정전협정에 위반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전쟁의 시작이지. 그렇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민간인을 보내. 민간인은 왜냐면 개인의 일탈 행위로 그냥 몰면 돼. 발뺌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발뺌을 할 수가 있고. 갑자기 증발해도 흔적이 남지 않는 사람들. 돌아오지 못해도 상관없는 사람들. 네. 힘없고 가난한 청년들. 혹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는 거지. 두둑한 봉급에 안정적인 일자리까지. 이런 식으로 31명이 실미도에 모인 거야. 행군하다 보면 뒤처지는 훈련병이 무조건 나와. 무조건. 빨리 가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교관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탕탕탕! 어? 발 뒷굽 쪽에 총을 쏜 거야. 그리고 이 통과 지점에도 기관총이 대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제한 시간 내에 못 오면 안 죽으려면 뛰어라. 다치기만 했겠어. 결국 대형 사고가 발생해. 완전 군장하고 2km를 왕복 수영을 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 근데 탈진한 훈련병 하나가 그대로 가라앉아서 사망을 했어. 그렇게 1년 반이 지난 69년 10월. 드디어 고대하던 그날이 왔어.
야, 드디어 시작이야. 이 혹독한 훈련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 완전 무장하고 폭약 챙겨서 배에 타라는 거야. 드디어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 작전 취소. 어? 작전 취소. 대원들은 즉시 실미도로 복귀하라. 어? 뭐야? 직전에? 어. 갑자기 취소래. 왜? 뭔 소리야? 박정희 대통령은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 이유가 있었어.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에게 이렇게 선언을 했어. 너네 나라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해. 미국은 빠질게. 그러니까 중앙미군도 감축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 주석궁을 공격했다가 만약에 전쟁이라도 나면 야, 이건 감당 불가지. 그렇지. 부대 창설할 때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야. 순식간에. 결국 이 작전이 무기한 보류됐고 오소리들은 다시 실미도로 돌아왔어. 근데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아. 월급도 안 나와. 어? 아니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가 관심이 없어지니까 예산이 줄여졌나? 예산은 꾸준히 상승했어. 돈이 새고 있었던 거지. 누가? 돈을 중간에서 계속 착복을 한 거야. 대통령이 관심이 없어지니까 관리 감독을 안 할 정도로 이제 관심에서 멀어진 거지. 오소리들도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했던 훈련 기간이 얼마였지? 저 아까 3개월 얘기한 거 아니야? 3개월? 길면? 6개월. 그렇지. 근데 벌써 2년이 다 돼가. 아, 그렇게까지 오래 있었어요? 휴가 없지, 외출 없지, 면회 당연히 없지, 심지어 편지도 안 돼. 훈련을 근데 그동안 계속 했어. 계속 똑같은 강도로? 와, 그렇지, 그렇지. 이건 진짜 죽겠다, 사람. 어느새 무인도에 고립된 지 3년이 됐어. 와, 꽤 긴, 너무 기네요. 그렇지. 오소리는 이제 24명만 남았어요. 31명에서? 응, 24명. 응. 7명은 사망했어. 그 사이에. 비극은 이 소주 한 병에서 시작됐어. 와, 이거 소주야? 엄청 크지? 근데 오소리 하나가 이거를 몰래 숨겨놨었나 봐. 저녁 점호 끝나고 이걸 조금씩 나눠 마신 거지. 근데 먹다가 교육대장한테 딱 걸린 거야. 교육대장 전환치팔! 딱 단체로 기합을 받았어. 근데 그게 다야. 그런데 한밤중에 오소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 아니 이거 술 좀 먹은 게 그렇게 큰일이야? 이제 더는 못 참아. 다 해치우고 청와대로 가자. 우리 억울함을 알리자고. 타고 있던 심지가 끝에 다다라서 터진 거지. 감정이 많이 참았다는 거지. 1971년 8월 23일 월요일 새벽 6시야. 밖에 대기하고 있던 오소리들이 총하고 실탄을 다 나눠갖고 각자 위치로 흩어졌어. 잠시 후 신호! 섬 여기저기서 총성이 들려오고 있어. 갑자기 총소리가 유리창들이 깨지는 거예요. 제가 가는데 한 명이 쪼그려 쏴자세로 저를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도 제가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지? 훈련병이잖아요. 맞은 거예요. 이 총격전이 20분 만에 끝이 나. 기관병 18명. 오소리 2명이 사망했어. 자, 이제 남은 오소리 22명. 이 22명은 섬을 빠져나와서 인천에 상륙해. 무려 3년 4개월 만이야. 와. 오소리들은 지나가던 버스를 세우고 올라탔어. 그게 그 버스. 전원 안전핀 뽑아. 섬에서 나온 지 2시간 반 만이었어. 서울 한복판에서 총격전이라니. 이거 온 나라가 난리가 났겠지. 자, 그날 살아남은 오소리가 있어. 4명. 생존하신 분들이 계셔. 그렇지. 국회 진상조사가 시작돼. 오소리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심의도엔 대체 왜 들어간 겁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대체? 오소리들 대답이 뜻밖의. 비밀 사항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 자, 국회 진상조사를 앞두고 누가 찾아왔어. 바로 군 관계자가. 이대로 가면 니들 어차피 사형이야. 마지막 기회다. 같이 월남 가자. 자, 대신 누가 묻더라도 보안상 절대 말할 수 없다라고 해라. 그래야 모두 살 수 있다. 국가가 약속을 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살아남은 오소리들이 모른다고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월남 보내준다는 약속 지켜졌을까? 저 애초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지. 수사도 군대가 수사해. 그리고 재판도 군사 재판이 열려. 너무 가슴 아프다. 피고인 전원은 사형에 처한다? 예, 유언이거든. 살아생전 국가에 대해 말도 못하고 죽어가는 게 아깝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집에 알리지 말아주세요. 애들 삼남매가 제일 불쌍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애가 있어는 국가를 위해 싸우지 못하고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죽는 게 억울합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지 70일 만에 사형이 집행돼. 이 실미도 부대원 31명 명단도 그제서야 공개가 됐고 35년 만에 이제 소식을 들은 거야. 가족들이, 우리 형이, 내 아들이, 우리 아빠가 실미도 북파공작원이었다는 걸 가족들이 알게 된 거야. 그때서 알게 된 거야. 그때서 30년이 지나서. 66살 먹었을 때 전화가 때르렁하고 울려. 이서천 씨를 아릅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오빠인데요. 국방부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형을 당했다고 그래. 사형을 당했다고. 어떻게 죽어도 그렇게 죽었는가 불쌍해갖고. 하리란 말이야? 양반 실험체. 아이고, 우리 오빠 어떡해. 오빠 용서하지 마. 이 나라를 왜 용서해. 결국 지금까지도 유해는 찾지 못했어. 그날 희생된 군인, 경찰, 시민들의 가족분들도, 또 실미도에서 살아남은 기관병들도, 버스에서 생존한 승객들도 다 그때 멈춰있겠지.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야. 승객 138명을 태운 일본 비행기 안. 저기 비행기 안이 뜨게 시끄러워져.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멈추지 마. 조단식 저도네. 모두 움직이지 마. 양손 버리기 놀이야. 폭탄까지 있었어. 아 진짜고? 그 비행기를 김포 공항에 착륙시키게. 각하의 지시야. 승객들 목숨이 관제사 손에. 1초. 2초? 와! 어? 거대한 화염이